다 필요 없어. 그냥 죽었어, 다섯 명. 도대체 이 뜨끈뜨끈한 날씨에 남자 다섯 명이, 어른들이 이걸 왜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섯 명 친구 사이세요? 다 동갑이에요? 몇 살이에요? 32살? 예? 32살이에요? 형이랑 띠동갑이에요, 그럼? 용띠에요? 내 76이니까 88이네. 아니, 도대체 32이나 먹고 도대체 이 땡볕에 이걸 왜 타냐고. 차라리 소주를 먹지, 소주를 그냥. 아, 당신들 때문에 저 옆에 죄 없는 지금, 봐봐, 겨자하고 와사비하고 죽으려고 그러잖아. 어디서 왔어요, 우리 다섯 명은? 예? 여러분들, 아, 뭐 학교 동창인 거예요? 아, 고향? 어디신데, 고향이? 강원도요? 진짜? 아, 형도 강원도인데. 나는 양양. 어디세요? 어? 태백? 아, 산동네 애들이네. 어? 우리 집에서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낙산사까지 딱 3분 걸려요. 참, 진짜 좋은 데서 태어났어. 야, 거기, 넌 또 뭐야? 아, 우리 너네 너무 좁게 앉으니까 애가 가잖아. 그 옆에 자리 있는데 애를 밀어 잡고 이 겨자 와사비 그냥. 누가? 어? 하얀 바지 엄마? 여튼 잘 마시겠습니다. 아, 이거 주시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아, 얘기한 거 못 들으셨나 봐, 그치? 저 커피숍이에요, 어머니. 저희 가기 건 이것 때문에. 아, 이건 우리 회사 거니까. 이거 팔아봐야 나한테 100원도 안 들어오는데, 그치? 이거는 이따 우리 유진이 먹어. 귀여운 유진이. 커피 마시면 살 빠진대, 유진아. 아우, 귀여워, 진짜. 아저씨가 아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섹시해. 머리부터 바지가 레깅스 같아. 아, 귀여워, 우리 유진이. 출발. 날씬한 몸매를 원하세요. 우리 유진이처럼 뛰세요. 여러분들에겐 놀이기구, 우리 유진이에겐 6억짜리 런닝머신. 진짜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건강할까? 야, 남들이 보면 월미도 음식 되게 잘하는 줄 알 거야. 어? 안녕. 한국말 알아? Can you speak Korean? No? You die. Where are you from?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애들이라 이쁘나. Very beautiful. 러시아 애들이구나. 아이고, 이뻐라. How old are you? 12? 12살. 아이고, 12살? 아이고, 확실히. 애들이 외국에 서양 애들이라는 건지 그냥 길쭉길쭉하네, 5학년인데 그냥. 잠깐만, 저 꽁지머리 아저씨 어제 안 오셨어요? 아, 그 머리랑 똑같은 아저씨 어제 탔었는데. 아니, 그 여자친구랑 탔었는데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와, 우리 딸 아빠한테 꼭 전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카무라 머리하고 내키지 말라고. 여기는 엄마하고 딸이에요? 네. 와, 어떻게 요즘에 엄마들이 이렇게 젊을까. 아니, 어머님이 동안인 거예요? 딸이 고생한 건가? 딸 몇 살이야? 11살? 아, 야, 너네 엄마 너무 젊으시다. 시집을 일찍 가셨어요? 그죠? 아니, 딱 봐도 얼굴이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신데 애는 우리 애보다 더 크시네. 넘어가서, 아이고, 여기 선글라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옆에 딸이에요? 아이고, 딸도 이뻐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닮았어요, 송은이 씨. 넘어가서 그 옆에 커플. 내가 싫어하는 커플. 그
커플 그냥 아주 커플 그냥 아주 아 나 진짜 저 겨자하고 와사비 너 겨자 너 자꾸 와사비한테 문댈래? 어? 걔가 널 잡아줄 거라 생각해서 놔 잡아주지 마 와사비 냅둬 냅둬 걔가 잘 팔리면 넌 없단 말이야 으으 너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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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도 근데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아빠 한번더 올라가네 어? 아빴어? 2주 전에 왔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거지 원래 매주 주말마다 오다 2주 만에 왔으면 오랜만에 온 거지 어? 아 진짜 이 다섯 명 불쌍하다 진짜 저기 다섯 분 죄송한데 다 스마트폰이죠? 예? 제 이번에 네이버에 카페 하나 개설했거든요? 이따 내려가면 꼭 가입 좀 해주세요. 알았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네이버 카페 검색에 마이랜드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다섯 분 다 이따가 인사말, 가입 인사말에 아가타 32살 다섯 명입니다. 그럼 바로 종영을 시켜드릴게요. 알았죠? 뭐 하는 카페인 줄 알아요? 자살 카페예요. 날씨가 오늘 춥기 딱 좋은 날씨네. 자, 날씨 더워요. 잠깐만 쉴게요. 뒤에 잡지 마시고 바람도 팍 하면 머리카락이 넘어가요. 뭐 손으로 넘기면 되지. 겁은 많아가지고 그래. 자, 잠깐 쉬어요. 아,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영양도 안 좋고, 이어폰도 안 좋고, 컴퓨터도 안 좋고, 가운데 직원 상태도 안 좋고. 귀여운 우리 유진이. 완벽한 3등신. 귀여워. 꼭 다음 생에는 유진이랑 비슷한 또래에 태어나서 유진이한테 장가가야지, 아저씨. 유진아, 너 남자친구 없어? 왜? 유진이가 제일 이쁜데 얼굴도 연예인 닮았는데 귀여워 아, 그분 이름을 그분 이름이 뭐냐 얼마나 맛있게요 자 타실 분도 올라오시고요 빠르게 조금만 너드러운 끝을 냅니다 남은 바퀴 두 바퀴 여기를 너무 살살 튀겼지 끝에 누가 가시래 여기를 한번 세게 가져야지 거기 끝에 하얀색 부하가씨는 친구예요? 네 몇 살이에요 거기? 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몇 살? 27? 둘이 왔어요? 네? 둘이? 잘 됐다 이리 와 지금부터 떨어지면 태백 가는 거야 떨어지면 태백 가는 거야 저기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너무 쌍막해 그 사이사이에 아가씨들 좀 꽂아줘야겠다 이리 와봐요 빨리 한 명만 좀 나오라고 그렇지 보자 뚜껑 뚜껑 야 좀 잡아줘라 이 남자가 양쪽에 둘이나 그래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옷들 그지 같아 일식집 스키다시 꽃무늬 원피스 입고 왔는데 잠깐만 거기 세 분이 일행이죠 아, 그거 둘이 탄 거예요? 그 베이지색은 누구랑 탄 거예요? 혼자 탄 거야? 쉽게 혼자 타서 거기 일행인 척하고 있어요. 아니,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혹시 군인이에요? 에? 뭐래, 유진아? 곧 저녁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군인 아니야, 이 멍청아. 저녁 안 했으니까 군인이잖아. 그래. 어디서 자꾸 민간인 척하고 있어. 그냥 누가 봐도 시계가 저 군발의 시계인데 저거. 야 그래도 형이 봤던 최근에 봤던 군인 중에 제일 있어 보인다. 원래 군인의 3대 조건이 있거든. 첫 번째 짧은 머리. 두 번째 구리빛 피부. 세 번째 거지 같은 옷차림. 어? 그럼 완벽한 군인인데. 계급이 어떻게 돼? 경장? 경장. 여자친구는?
아, 저 머리에 저 병아리 달리는. 아들 진짜 창피해서 헤어진다 진짜. 뭐야 커플 난방이야? 아니 난방을 좀 이쁜 것 좀 마치 지금 이게 교복도 아닌지. 아니 그럼 여자친구가 군대 가기 전부터 사귄 거예요? 군대 가서? 나쁜 놈아 이거. 이것들이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내는 건 여자를 지키고 있어. 당신 때문에 옆에 죄 없는 꽃무늬 봐봐. 남자친구한테 너무 적극적이라고 지금. 아니 저 남자친구 웃기네. 야, 지 여자친구를 왜 자꾸 옆에 모르는 하얀티한테 소개시켜주는데.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일식집 스키다시 꽃무늬 원피스입니다. 이리 와 왼쪽으로.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 남자도 옆에 여자친구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맨 끝에 두 바가지 왜 이렇게 힘이 더럽게 좋은 거야. 그래 아주 좀 떨어지라고. 좀 떨어져. 하얀색 두면 좀 떨어지라고. 그렇지 떨어진다. 좀 떨어져. 좀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내가 32살 오빠들 소개시켜줄게. 다섯 명 중에 마음껏 골라봐. 아우 힘 겁나 좋네. 그러니까 남자가 없지.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 그냥. 에? 있긴 어딨어. 뭐 여자들이 논의동 살아가지고 남자친구 있다는 믿겠냐? 남자친구 어디 있는데요? 집에? 어? 남자친구 어디 있는데? 왜 말을 못해? 남자친구 있다며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는데? 말 못하잖아. 뭐 어디서 연기하고 있어 그냥. 어디 러시아? 요 오케이? 아 예. 아 귀여워. 아주 이뻐라. 어디 러시아. 러시아는 12살이고 12살이 우리 나이도 한 13살 됐겠네 그지? 13살 14살. 그 옆에 아버지 따님은 몇 살이에요? 12살? 와! 야 역시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야. 어? 봐봐. 우리 따님이 훨씬 더 등치가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식이 잘 나온다고. 자 마지막 마무리 점프 한번 뛰자 유진아. 점프 한번 뛰어. 어? 의사님이 시키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도 어 맞아. 너 다칠까봐. 뛰지 마 그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살짝. 그러니까 막 무식하게 뛰지 말라고 살짝 뛰라고 알았지? 자 준비. 하나 둘 점프.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딸 한가마니가 1m를 뛰었는데. 아 귀여워 우리 유진이 그냥. 허리 아파? 아니지. 그리고 우리 유진이 허리가 없죠. 아 귀여워. 진짜 아저씨 궁금한 게 있는데 유진아. 그 바지 어떻게 입어? 누가 도와주나? 어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유진이. 아 나 진짜 이거 한 명만 떨어뜨리고 싶은데. 내 자존심이. 야 병장 너 왜 자꾸 꽃무늬한테 들이대. 옆에 여자친구 있는데 병장. 옆에 여자친구 지금 커플 난방 있는 지금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제대 며칠 남았어요? 3일? 어, 3일 남았어? 내일 전쟁 나버려라. 미리 제대 축하해요.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행복하고. 우리 병장 잘생겼네 근데 그지? 유진아 병장 오빠 잘생겼지? 그래 밑에 여자친구도 되게 이뻤으면 좋겠다. 이뻤으면 좋겠다고요? 어, 이쁘다고요? 형 집 거니까 이쁘겠지. 여자친구가 지금 안 이쁘다 그랬더니 핸드폰을 거울하고 쓱 쳐다보는 거. 마지막 러시아. 야 이 머리가 지금 게임에 나오는 그 엘프 아니야? 야 보라색 너 엄마한테 매달리지 마. 이 불효녀야. 야 이게 다 큰 게 엄마한테. 야 안 나? 뭐라고 소문이. 엄마 힘들다고 놔. 아 저 옆에 커플들도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 모녀가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냥. 마지막 우리 귀여운 아 그 와사비 너무 귀여워.
솔직히 마스크가 그 이상 안 올라가는 거지. 아 귀여워. 턱에 김 붙였죠. 마지막 우리 멀리 태백에서 온 우리 다섯 명의 32살. 그 다섯 분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다섯 분 다? 결혼해? 진작 얘기야, 진작 얘기지. 나쁜 놈들아. 내 괜히 그것도 모르고서 저 아가씨를 떨어뜨려서 부킹 시켜주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 전기세를 뜯었는데 사랑과 전쟁 찍을 뻔 했잖아요. 땡큐. 자,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들 했고요.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면 반대쪽 즐거운 시간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세요. 우리 평택 잘 가. 또 놀아.